예, 아까 한순구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보복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복과 용서의 문제를 그 게임 이론에서는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영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커미트먼트라는 것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커미트먼트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마피아 같은 여러분들이 그런 마피아 영화를 보실 때 나오는 이와 같은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마피아에게서 단돈 10원을 훔쳐갔을 때 마피아의 두목은 늘 그렇게 비장하게 얘기합니다.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그 1달러를 찾아와라 얘기하죠. 그 1달러를 왜 찾아오느냐, 그걸 하는데 수십억 원의 돈이 들더라도 그 1원을 찾아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알게 되면 그 이후에는 단돈 1원도 훔쳐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을 지킨다는 것, 그것이 이제 커미트먼트라는 개념이 되겠고, 아까 강의 중에서 나왔던 것처럼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반드시 처벌을 함으로써 다시는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반항을 못하도록 하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커미트먼트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커미트먼트를 말로는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용서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강의 중에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요. 그런데 그 커미트먼트의 개념을 이용해서 보면 우리가 역사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예가 있어서 제가 지금부터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왕이 지배자가 많은 피지배자들을 지배하는 이러한 시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이 지나지 않은 시기부터 국민들이 스스로 국가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정치체제가 바뀌게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르고 민주주의가 등장하는 과정을 보통 시민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시민혁명의 역사를 추적해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것은 프랑스 혁명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시기상으로 보면 1688년에 있었던 영국의 명예혁명이 사실은 훨씬 더 먼저 있었고 중요한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를 보면 17세기가 시작될 때 영국의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당시에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있었고 영토 싸움을 하다 보니까 왕들이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마구잡이로 걷어들이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한 세금을 마구잡이로 걷어들이는 데 대해서 국민들, 특히 이제 귀족들이 반발을 하게 돼서 1640년대 영국에서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청교도 혁명을 통해서 영국의 귀족들은 만약에 왕이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면 왕을 쫓을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준 것이죠. 하지만 처음에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올리버 크롬웰이 10여 년간 집권을 하다가 사망한 이후에 영국에서는 다시 스튜어트 왕가의 왕을 초빙을 해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왕들도 예전의 조상들의 경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다시 돈을 마구잡이로 걷어들이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1688년에 다시 한번 왕을 내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왕을 내쫓으면서 새로운 왕 윌리엄과 메어리를 받아들일 때 왕과 의회가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 계약을 맺으면서 왕은 절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세금을 걷어가서 국민들의 재산권을 뺏어가지 못한다라는 약속을 맺게 되고요. 그런데 윌리엄과 메어리는 그 이전 왕들이 그런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그 커미트먼트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절대 재산권을 마음대로 침해하는 다시 말해서 조세를 마음대로 부과하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영국에서는 의회 정치가 시작이 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더글라스 노스와 베리 메인게스트가 쓴 1989년 논문에서 이야기한 내용이고 바로 이 두 학자는 게임 이론의 근거에서 역사를 재해석함으로써 역사를 새롭게 이해하는 장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 논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천재 수학자였던 존 내시가 먼저 머리에 떠오르네요. 뷰티풀 마인드로도 유명하고 알기로는 게임 이론을 만드신 분으로 생각하는데 경제학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혹시 존 내시가 이 분석 그 이후에 게임 이론들 이런저런 데 쓰이는 걸 들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도 궁금하네요. 그 경제학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근대 경제학이 처음 시작되는 시점을 보통 애덤 스미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애덤 스미스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경제학의 이론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면면하게 이제 일반 균형 이론이라고 하는 흐름이 있고 그다음에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게임 이론의 사실은 창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은 꾸르노라든가 아니면 에치워스라든가 이런 여러 학자들이 있었는데 오늘날과 같은 게임 이론을 처음 만들어낸 수학적으로 균형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던 사람이 존 내시였죠. 존 내시가 1950년대에 썼던 그 논문이 오늘날의 경제학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됐고 그래서 그러한 업적을 기여해서 우리는 존 내시의 이름을 따서 내시 이퀼리브리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존 내시는 그 이론을 내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조현병이라고 부르죠. 스키조프레니아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사실은 아무런 연구를 하지 못하고 인생을 보냈는데 그러다가 1980년대 어느 순간에 와서 갑자기 그 병이 차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노벨 경제학상 위원회에서 노벨상에서 이제 게임 이론을 누군가에게 수상을 해야 된다라는 순서가 됐는데 존 내시를 빼놓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다는 것 게임 이론 분야에서 그것을 그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다가 존 내시가 정신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아 그래? 그러면은 게임 이론에 이제 노벨상을 줘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벨 경제학상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은 노벨 그 연설을 할 수 있느냐에 있기 때문에 죽지 않거나 정신이 말짱했습니다. 그래서 노벨위원회에서 그 소문을 듣고 존 내시를 만나서 그 사람이 정신이 말짱하고 노벨 그 수상연설을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바로 그 이듬해인가 그 노벨상을 그 수여했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뭐 저도 조금 부연을 하면 그 게임 이론을 열었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그전에도 그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단편적으로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시스터매틱하게 체계적으로 모든 게임에서 그 이런 결과가 날 거다라는 그런 방법론은 없었던 것을 처음 만든 게 내시죠. 그전에도 이런 게임 하나씩 분석한 학자는 있는데 게임 전체를 놓고 분석한 게 처음이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 내시 교수가 논문을 3개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잘 모르겠고 두 개는 너무 유명한 논문이라서 그중에 하나만으로도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논문 두 개가 있는데 어쨌든 그 받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요. 하여튼 그 내신 줄 모르고 프린스턴 갔다가 어떤 할아버지를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시다 이런 얘기는 정말 숱하게 많습니다. 예. 뭐 내시 이퀼리브림이라는 게 아까 가위바위보가 3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것도 내시 이퀼리브림이고 게리 셰플리 알고리즘에도 안정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부 다 이론적 근거가 되어지는 걸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한 것 같네요. 그런 훌륭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을 받으려면 정신건강도 좋아야 되고 신체적으로도 튼튼해야 되고 예, 오늘 경제학에 대한 많은 이야기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오스 질문과 토론의 과학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